오늘 늦가을 정취를 즐기기 참 좋은 날씨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가을 햇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은 17.2도까지 올랐고 경남 의령의 수온주는 21.6도까지 오르는 등 이렇게 남부 곳곳은 20도를 웃돌면서 11월 중순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맑은 하늘에 깨끗한 공기가 함께하고 있지만 밤 늦게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를 씻어주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흐려져서 오후에 제주도와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립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부지방에 10에서 3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이걸로 비는 끝이 아닙니다. 화요일 밤 영동과 남부를 시작으로 또다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요. 다음 주 후반 들어서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면서 비교적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